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박인근 도의원 후보입니다. 저는 강릉 성덕초등학교, 강릉중학교, 강릉고등학교와 강원대를 명예 졸업하였으며 대학 때부터 개인의 이해 타산과 국위영화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한결같이 양심에 기초하여 봉사와 민주화 운동에 한평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문과 수용생활 그리고 심지어 살해 시도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민주화에 대한 신념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중 4년 전 강릉시민께 도의원 당선이란 크나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원도와 강릉시에서 우리 지역에 약 33억 7,6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의원 재선에 도전하려 합니다. 저는 기후위기 속에서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사용한 쾌적한 강릉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과 4차 산업이 조화롭게 자리 잡는 풍요로운 강릉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려 합니다. 첫째, 독거노인,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에게 돌봄 인형을 무료로 공급하여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유통망을 만들어 신뢰를 바탕으로 상품 판매 증진을 이루겠습니다. 셋째, AR 기술을 활용하여 1년 365일 단오제 커피 축제를 실시하고 지역과 상인분들의 역사를 모두 증강현실화하여 AR 관광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군집 드론을 활용하여 24시간 산불 감시 체계를 만들어 방제 및 구조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섯째, 강릉 외곽에 전문적으로 수소 생산 밸리를 건설하고 강릉에 수소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도심의 낡은 건물들을 재생하고 건물 외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 주차장에 추가로 지하철 주차장을 건설하여 공영 주차장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기호 1번 박인근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꼭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